오늘 저녁은 쭈꾸미입니다. 와, 진짜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럼 맥주부터. 와, 손톱을 너무 짧게 잘랐나봐요. 맥주랑까지. 언니! 손, 나 손톱을 너무 짧게 잘랐나봐. 땡큐. 땡큐. 냄새가 너무 좋네요. 먹어볼까요? 진짜 땡글땡글해. 와, 장난 아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소소하죠? 이게 다섯 봉지거든요. 이렇게 네모난 거? 근데 이만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깻잎. 또 깻잎에다가 먹어줘야. 와, 깻잎 향 진짜 좋다. 장난 아니에요. 완전 꿀조합. 역시 맛있는 건 여러 개 넣어야 맛있어요. 쭈꾸미도 듬뿍 넣고, 지금 깻잎도 두 장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꽃맛살 샐러드? 옛날에 미스터 피자 샐러드 바에서 엄청 먹었던. 근데 쭈꾸미는 항상 어디 걸 다 먹어봐도 한우의 양이 엄청 작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먹다 보면은 오징어랑 다른 좀 뭔가 매력이 있어. 여러분들, 제가 볶음밥을 볶았습니다. 우와. 그치, 볶음밥 먹어야지. 이 안에 김자반도 엄청 듬뿍 넣고요. 치즈랑 치즈 보이시죠? 미쳤다. 이 치즈 싫어요. 깻잎도 송송 썰어서 넣었어요. 먹어봐야겠어. 한국인의 진정한 후식이죠, 이게. 지금 깻잎 사 먹으려고 했는데 한 입 더 먹어야겠어 그냥. 진짜 맛있어요. 와우, 거의 매일만큼 맛있는데 이렇게 또 싸가지고 먹으면 또 진짜 맛있거든요. 아, 용암이야. 아,
아, 진짜로 가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가 어딨어? 아, 너무 맛있게 진짜. 최고인데? 사실 요즘에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제가 회계를 하니까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바쁘고 월말이 다가올수록 더 바쁘고 막 이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오늘도 8시에 출근해서 일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또 7시에 운동 갔다가. 근데 그 피곤함이 싹 가시네. 아, 일로 와. 수액 이런 거 맞을 필요가 없어. 이게 저의 수액입니다. 이렇게 볶음밥에 꼭 싸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어. 끝에 맛이 살짝 눌러붙은 것도 있어가지고 라스트 한 입입니다. 매콤한 한식을 먹었으니까 또 달달한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그 후식을 가져갔습니다. 냉장고를 털어왔어요. 냉동실을. 와, 진짜 맛있다. 진짜 F가 짱이에요. 저는 거의 모든 빵들은 거의 F 돌려먹거든요? 특히 버터가 많이 든 것들은 F를 돌리면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훨씬 맛있어요. 소금빵도 그렇고. 다음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주문한 건데 전에 제가 이거 블루베리 파인가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주문한 거거든요? 블루베리는 안 팔고 그리고 이것도 라즈베리 줬는데 그건 품절이었고 이거는 사과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이미 많이 먹어본 냉동실 탱탱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 우선 페스트리가 진짜 겹겹이 살아있어요. 진짜 짱이야. 와, 그리고 진짜 고급진 맛이에요. 이 퓨레도 그렇고 부스러기가 아까워.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두두둠,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 아우어 베이커리의 더티슈. 냉동실에 있다가 바로 가져와서 완전 아이스크림 같아요. 맛있다. 너 맛있네? 전에 먹었을 때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느낌으로까지는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있어요.
대학로에 있는 비어 오크에 왔습니다. 그때 한남동 그 한방 통닭에 먹고 빠져가지고 언니가 여기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언니. 너무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 밥이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밥 추가. 맛있어? 안 괜찮다.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아 이게 다 잘라서 나오는 여기. 아 너무 맛있어 언니. 밥이지? 응. 무서웠다. 짜짜짜리 너무 먹고 싶었어. 이 가슴살도 되게 촉촉해. 아 그게 맛있어. 막창이랑 이런 거 올라가서 이게 막창이니? 응? 이건 뭐야? 은행 막창. 응? 응. 또 하나 먹어봐. 은행이야 언니. 너무 맛있어. 떡볶이 진짜 맛있네. 되게 스킨맛도 살짝 나고. 아 근데 막창이랑 막 어울리네. 막창이 어울리네. 다 안 보여. 응. 아 소스가 대박이야 진짜. 밥에 소식 먹으려고 나폴레옹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빵이 진짜 없네요. 유자빵하고
케이크랑 이거 궁금해서 사봤어요. 슈러스래요. 이렇게 감탄스. 걔 가방 안에 있어. 뭐? 소포 있어. 아, 소포 어떻게 얘기해? 젓가락 있나? 뭐 있어. 젓가락만 먹어요? 치킨 있어. 어떤 걸로 먹을래? 치킨. 이거 봐. 아, 여기도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 하는 거 알지? 못 먹는 거야 한번. 야, 메인 공포 치킨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장난 아니다. 눈이 진짜 맛있다. 멋있지? 이거 톡톡해. 엄청 톡톡해. 슈러스 내도 볼래? 응. 먹어. 응. 치킨도 되게 맛있어. 뜨거워.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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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어. 맛있어. 맞는 거야. 고무줄이야.
뭐가 이게 기본이야? 없으면 좀 나 엄청 맛있어. 진짜 엄청 맛있게 맛있게 않잖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마랑 이모 것도 포장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굿. 짜잔. 아까 나폴레옹 갔다가 몇 개 더 사왔거든요. 아 뭐부터 먹지? 요거부터 먹을까요? 요거는 안에 되게 이렇게 소시지가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와 안에 별 소스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빵도 맛있고 이 소시지가 진짜 맛있네. 완전 탱글하네요. 와 너무 좋아. 요거는 소보루. 근데 안에 단팥 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빵이 되게 맛있다. 맛있나? 안에 이렇게 팥이 들어있는데 맛있어요. 소보루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위에 이렇게 뿌려놓으셨네요, 시나몬가루를. 그래서 시나몬 향이 이렇게 나나보다. 이게 아닌데 완전 맛있어. 근데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오는 길에 도둑들한테 당했습니다. 이것도 한 입 먹고. 올리브랑 치즈. 전 치즈랑 올리브 둘 다 좋아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그리고 약간 전 이런 빵 좋아해요. 치라바타 같은 약간 이런 슴슴하면서 끝도 없이 들어가는 빵. 맛있어. 루치즈 그런 빵인데 약간 깨가 막 들어가 있네요. 되게 담백하다. 이 깨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 고소해요. 와 진짜 고소하다. 맛있다. 완전 맛있냐? 다음에 또 회식 가야겠어요. 이것저것 사려면. 아니 케이크 되게 맛있더라고. 맛있어. 남겨두. 이제 남은 거는 커피를 한 잔 더 타와서 언니랑 TV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지금 운동 갔다 왔거든요? 하, 너무 배고파. 진짜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먼저 너무 고소해. 하, 제가 진짜 요새 계속 이 연어가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어제 새벽 배송으로 시켜놨어요. 제가 이렇게 초장까지 챙겨왔다고요. 오늘 운동하고 먹어야지. 아침부터 먹어야 돼 무조건 이러면서. 이거다. 미쳤다 진짜. 이게
다시마 숙성시킨 연어래요. 그래서 약간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탱글탱글하다. 오늘 운동하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이 연어 생각만 하면서 버텼어요. 초장은 움츠리게 맛있는 거 아시죠? 이게 움츠릴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 초장. 순정!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아, 너무 맛있네. 초장을 주고. 라스트 세 점 먹을래요. 입에 까져놓고 먹고 싶어 뭔가. 찍어가지고. 미쳐 미쳐. 운동 가기 전에 맛있는 걸 생각하면서 먹을 걸 계획하면서 운동을 하면 운동이 좀 덜 힘든 기분이에요. 아, 너무 맛있게 먹다. 진짜 생각했네요. 너무 맛있다. 오늘 친구 집 들이왔는데 이렇게 오늘 줄게 많아가지고 차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 산 거 보여드리려고요. 짜잔. 아니 이거 집들이 선물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광주요의 그 소리잔이라는 건데 소리가 나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커플잔. 이렇게 뭐 막걸리 먹어도 되고 소주 먹어도 되고 요거트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디저트 좀 샀어요. 회사 근처에 평 좋은 데서 다쿠아즈랑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마케롱. 맛있겠죠. 지금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일부러 차 안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먼저 가는 것도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아무튼 잘 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오늘은 까르보순대랑 제가 좋아하는 닭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언니가 해줬거든요? 완전 듬뿍 찍어서. 이 순대가 되게 맛있는 순대라고 엄마가 받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살짝 매콤한데 까르보가 완전 엄청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다. 아니 나 혼자 산다 해서 박나래씨가 이렇게 해먹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짱 좋아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맛있겠죠? 너무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송이 닭발. 너무 맛있어. 진짜 닭발은 송이가 짱이에요. 최고. 여기 보면 치즈가 장난 아니죠. 우와. 와 진짜 잘 어울린다. 듬뿍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완전 강추예요. 이 조합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맛있어. 맛있어.
아까는 이걸 먹기 위한 에피타이저였고 짜자잔 진짜 완전 밥도둑 도둑 뭐지? 여기지 아니 밥도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긴 해줬어요 아 미친 저 오늘 김치 짱이에요 아 장사하면 진짜 잘될 텐데 근데 김치는 종갓집 김치 있어야 돼요 와 너무 맛있어 국물 진짜 여기다가 소금 있어요 와 진짜 부드럽다 신나 저는 그 김치찌개 두부가 맛있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어. 고기를 싹 얹고 여기다 제가 사랑하는 김치, 쨍아찌까지 이렇게. 진짜 제일 좋아하는 밥상. 야, 김치가 투명해요. 고기에는 진짜 공태가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와 와, 좋아 죽인다 와 한동안 배추가 엄청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때 종갓집 김치도 다 품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껏 먹어서 좋다 이제. 마지막 계란말이. 오늘 후식은 짜잔! 크림빵하고 카라멜 버터 샌드를 가져왔거든요. 우선 안에가 엄청 꽉차긴 했어요. 크림도 그렇고 단팥도 엄청 꽉차있네요. 오, 진짜 꽉찼다. 생각보다 되게 고퀄인데? 크림이 생각보다 안 느끼하고 되게 맛있어요. 살짝 딸기맛이 살짝 나고. 괜찮은데? 근데 조금 아쉬운 점. 우선 팥의 입자가 좀 거칠어요. 그리고 견과류가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조금 들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었어. 이게 일반이거든요? 이렇게 흰크림이 안에 가득 들어있죠? 우와, 진짜 가득 들긴 했다. 근데 단팥도 그 역할이 커서 그런지 확실히 뭐가 많이 들어있는 크림보다 베이스 크림이 제일 맛있어요, 기본. 저는 이거 새벽 배송에서 사서 이마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냥 자연해동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 완전 괜찮은데? 이건 녹탄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진짜 엄청 가득 들어있죠? 맛있어. 와, 진짜 드디어 구할 마늘젠의 카라멜 버터 샌드입니다. 진짜 드디어 먹어보네요, 저도. 맛있긴 하네요. 우선 이 샌드가 엄청 부드러워요. 딱딱하지 않고 안에 버터도 하나도 안 느끼해요. 들어가 있는데 카라멜도 되게 그 향이 되게 진하거든요. 이게 맛은 있는데 완전 못 먹어본 맛? 막 그런 맛은 아니거든요.
라스트 단계입니다. 매일 유업 데르뜨? 여기 게 되게 맛있다고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마트 새벽 배송에 있길래 시켜봤거든요? 근데 우선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완전 가득 들었어. 크림이 미쳤어요. 이야, 장난 아니네? 미쳤다. 진짜 맛있다. 완전 우유 맛 진짜 진하고 와, 너무 맛있다. 하나도 안 느끼해요. 이 빵은 좀 평범한 카스테라인데 부드럽고 맛있긴 한데 특출난 맛은 아닌데 이 크림이 되게 맛있네요. 아 이게 진짜 집에서 시켜 먹으면 그런 퀄리티 아닌데? 가족들도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짱이라고. 근데 진짜 맛있다. 짜라란. 오 떨어질 것 같아. 이것도 데르트에서 나온 건데 휘낭시에랑 마들렌이거든요. 이 각각 9개씩 들어있는 박스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둘 다 시켜가지고 맛별로 가지고 왔습니다. 버터의 풍미가 막 느껴지고 그 정도까지 고급진 건 아닌데 진짜 쫀득하긴 하네요. 쫀득하고 맛있는 파운드케이크만. 이건 약간 케이크 좀 더 진한 거라서 카라멜인 것 같은데 은은하게 카라멜 향이 나요. 초코 초코가 제일 맛있다. 레몬 초코 얼그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레몬이지 않을까 싶은데 레몬 향 나요. 이것도 파운드 케이크 맛. 근데 좀 전에 먹은 휘낭시보다는 이게 좀 더 기름기가 없어요. 이게 아마 얼그레이? 가져왔는데 이것도 레몬인 것 같아요. 얼그레이인 줄 알았는데 레몬이네. 얼그레이는 제가 먹어보고 자막으로 달겠습니다. 이런 건 자기주장이 확실하잖아요. 초코 요거는 다 먹으면 재구매까지는 아니고 요거는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맛있어요.